이팝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자생하는 물포레나무과의 하얀 꽃나무이다. 이팝나무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4절기 중 하나인 이파 무렵 핀다고 해서이다. 또 한 가지는 하얀 꽃잎이 이밥, 즉 순살밥을 닮아서 이팝나무라고 불렀다는 설이 전해진다. 여기서 이밥은 조선시대 왕족인 이씨의 밥을 말하는데 벼슬을 얻으면 이씨 임금이 내리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팝나무는 높이가 20m까지 자라는데 꽃은 5월쯤에 2주 동안 흰색으로 피고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리는 녹색 열매는 가을에 포도처럼 짙은 보라색으로 익는다. 이팝나무는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멸종위기 식물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한국은 인공증식의 성공에 가로수로 심을 정도로 흔해졌는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 외에도 정원이나 학교에도 심는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나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해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 이팝나무는 특이하게도 수술만 있는 숙봇그루와 암술, 수술이 모두 있는 양성화그루가 따로 있다. 숙꽃나무와 양성화나무의 차이는 숙꽃나무보다는 양성화나무가 더 많은 꽃을 피운다는 점이다. 이렇게 숙꽃나무와 양성화나무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생물계통상 전체 꽃식물 가운데 0.05%밖에 안 될 정도로 희귀한 경우라고 한다.